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위 입고 있는 블라우스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랑 네이비 컬러 배색으로 되어 있는 블라우스예요. 약간 빈티지한 그런 무드도 느껴지는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부분 퍼프가 과하지가 않아서 되게 입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블라우스고요. 그리고 바지는 꾸안꾸 느낌으로 청바지와 함께 매치해 주었습니다. 귀걸이는 앞에는 실버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렇게 진주로 되어 있는 러블리한 이런 귀걸이도 착용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들고 다니기 되게 예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름에 되게 굉장히 이상한 색이네. 가벼워진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입었고요. 이 원피스는 제가 작년에 코스에서 구매한 셔츠 느낌의 원피스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편하게 입어보았습니다. 위에 니트는 구김이 많이 졌네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펴야지 펴질까요? 밑에 반바지는 소재가 이렇게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아주 여름에 방수도 되고 이렇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서 올 여름 아주 교복 반바지로 딱인 그런 반바지예요. 그리고 가방은 요 미니미한 사이즈의 에코백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어디를 갈 거냐 하면은 풋살 운동화를 사러 동대문 사카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여자 사이즈는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되게 예쁜 거는 다 사이즈가 남자 거 아니면 키즈용 밖에 없어서 그나마 마음에 드는 거 한 제품 겟해서 왔습니다. 일단 풋사라는 나이키랑 미즈노 제품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짜잔. 여기는 이렇게 네온 컬러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라색 컬러로 되어 있는 풋사라예요. 네온 컬러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제품이었어요. 제가 원래 운동화는 230 신는데 제가 발등이 조금 있어서 240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풋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유연하고 편해서 이런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뒷모습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풋사라답게 이렇게 올록볼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풋살 레슨인데 너무 기대되고 떨립니다.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축구공은 새 제품인데 당근마켓에서 팔길래 픽업해서 왔습니다.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 호나우 딩요. 별집 껍데기입니다. 샤포의 선글라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약간 요런 쉐입이에요. 캐치아이 느낌? 자외선 차단은 안 되지만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 쓰기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풀어볼게요. 이거는 에끌라라는 브랜드에서 가방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직접 제작을 해서 보내주신 거라 조금 배송이 걸렸습니다. 그 가방 가죽에 사용되는 스와치들을 이렇게 보라고 보내주셨네요. 딱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정말 작아요. 예쁘다. 이게 체인백인데 사이즈가 완전 카드지갑만한 사이즈 크기예요. 이렇게 초록 색깔을 골라봤습니다. 약간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딱 받자마자 가죽향이 엄청 나네요. 밑에는 이런 느낌. 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이게 많이 박시하지 않아서 입기에도 되게 편하고 이렇게 블랙으로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고급진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자켓이에요.
이렇게 양옆에 포켓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두께감은 그렇게 많이 얇은 편은 아니고 이렇게 안감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바지는 이렇게 버뮤다 팬츠 블랙 컬러로 입어주었어요. 그리고 가방은 요즘 저의 데일리백 요거 체인백 들어주었어요. 오늘도 역시나 귀걸이는 진주 귀걸이를 착용을 해줬어요. 계속 많이 나와서 좀 지겹죠? 아무튼 이렇게 입어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I haven't known you long, but already you're the strongest person I know. You're out your mind and you're insane. I'll never claim to know what's in your brain. You've been through so much, so I'm sure you'll make it through this too. But damn it, please take everything. 요거는 망고라시, 요거는 유자에이드. 여기 난에다가 싸먹는 거래. 와, 흙 냄새가 엄청난다. 레드 가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얼른 먹어야겠습니다. 반개짜리가 엄청 크죠?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서브웨이 주문할 때 양파 빼고 올리브 많이 넣어달라고 합니다. 맛있어. 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이 원피스 디테일을 자세히 보시면은 윗부분에 똑딱이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퍼로 한 번 더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가운데에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비침 때문에 조금 입기가 그런데, 이 제품은 안에 이렇게 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이 귀여운 조약돌 가방을 들어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볼캡을 툭 써줘서 약간 꾸안꾸 느낌 나는 여름 코디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요 데님 두 가지는 제가 택배를 미리 뜯어봤는데, 여기 선샤이너, 여기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요 화이트 컬러랑 라이트 블루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두 가지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티셔츠랑 같이 함께 입어주었습니다. 살짝 허리가 찡기기는 해요. 근데 여름에 입기 되게 화사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도 주머니가 되게 특이해요. 보통은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단추는 이렇게 실버 컬러로 되어 있고, 기장이 많이 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룩에 캐주얼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 데님도 이렇게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위에는 아이보리 컬러 반팔 니트를 입어주었고 이렇게 벨트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허리가 너무 찡겨가지고 좀 살을 빼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이 예뻐요. 이렇게 주머니가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핏입니다. 정말. Struggle when you're losing track of who you are.